일을 해서 성과를 얻는 해운년이다. 새로운 해운년을 맞이하면서 내가 이제 삼재도 털어버릴 해운년이고, 네. 그러니까 기운들 내시고 대박 나시고, 대박 날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거야. 오늘은 2021년 신축년에 소띠의 운세를 알아볼까 합니다. 자, 우리 정축생부터 볼까? 25살 되는 거지. 정축생분들은 올해에 말하자면 안정된 자리가 있을 것이다. 그래. 나이가 이제 청춘이잖아, 청춘. 청춘이다 보니까 연인이 들어오라는 해.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인간 연인, 연애 시기가 활발하라는 시기. 사람 문제도 좋은 해운년이 될 수가 있는데 한여름을 조심해야 될 거야. 물가를 조심해야 될 거야. 응? 왜냐하면은 뭐 피서도 갈 일이 있고 또 휴가를 가야 되는데 그 시기에 맞춰서 사고수가 많이 아플서 그 시기를 조심하시고 괜찮아 좋아. 응? 자, 을축생 갑시다. 37 성조운이라는 게 들어오지 또. 응? 남녀 모두가 올해는 저 문서운이 다 들어오라 그랬어. 여기에 또 나쁜 문서가 있어. 이혼 문서도 문서야. 혼인 문서도 문서지만 이혼 문서도 문서다. 그런데 좋은 쪽으로 문서운이 들으라는 해운이야. 영업직들은 계약권도 많으라는 해운이요. 근데 이제 지금 시국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힘들기 때문에 그래도 노력의 결과는 있을 거라고. 여성분들은 집 안에다가 내가 막 가꾼다고 가구 같은 거 이렇게 함부로 안 들여놨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동토살이라고 해서 이렇게 목살 같은 게 이제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함부로 물건들 남이 쓰던 거나 새 물건도 탓이 나려면 탓이 나니까 그거를 조금 조심하시고 관 쪽에 경찰서 쪽에 이렇게 해서 얽힐 일도 있으니까 음주운전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혈기왕성해서 술 한잔 먹고 요만큼은 괜찮아 이러지 마시고 그거를 이제 조심하시고 49 개축생 관건이다. 좋은 일은 불같이 좋아질 거고 안 좋은 일은 또 하락으로 가고 막 삼재는 이 양반들은 꼭 풀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 어디가 됐건 내가 믿고 다니는 데건 또 처음 가서 의뢰하는 데건 그런 데 가서 삼재 그건 무시는 못 된다. 응? 아, 그 정도예요? 무시 못 해. 진짜 예를 들어서 넘어지는 거 빠지는 정도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9수들은 운도 되지만 복록도 있어. 복록이라는 건 복록, 식록, 먹을록, 뭐 재복 다 들어올 수도 있는 시기도 되니까 그거를 잘 활용하시고 자 61세 신축생분들 나가는 삼재 신축생이 신축년을 만났습니다. 어? 신축년을 만났어. 넘어지든 사고가 나든 뭐 칼 때문에 안 된 분들은 조그맣게라도 상처 좀 입고 가야 되겠다 그래. 자 여성분들은 뭐가 이렇게 화나는 일이 많을까? 말하자면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를 갖고서 이만큼 번지게끔 해. 그래가지고 화 안 날 일도 화 날 일이 많이 생기겠어. 화를 자중하시면 더욱 좋겠고 대체로 이렇게 신축생들 보면은 그래도 기운나는 해운년이야. 60을 넘기면서 묵는 삼재 잘 묵었고 이제 60하나 신축년에 새로운 해운년을 맞이하면서 내가 이제 삼재도 털어버릴 해운년이고 그러니까 기운들 내시고 대박 나시는 한 해가 됐으면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